이런 얘기를 하신다. 그렇지 않으셨던 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막 드는 생각이 이제 그런 거죠. 와, 이대로 가시면, 그러니까 제가 민국이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, 여행을 떠나보니까, 그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대화를 많이 하게 됐잖아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어떨 때는 아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으셨을 때도 있었겠다. 근데 아들이 엄마하고만 사랑스럽게 지내니까 기회를 못 잡고 아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, 아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던 대화를 못 하셨을 수도 있겠다.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, 아,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, 아버지가 더 아프시기 전에 빨리 아버지하고 좀 지금의 나와 민국이의 관계처럼 이렇게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. 그래요. 아버님하고 저기 성주야 어디가 한번 하세요. 그래서 아 근데 지금 이제 성주야 어디가 하기에는 아버지가 이제 아 그래요. 예, 몸이 좀 그 정도 좀 약해지셔 가지고요. 그래서 저희가 네. 한 통 편지가 왔어요. 제가 이제 편지 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저 아버님께서 우리 저 김성수 씨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왔어요. 아 진짜요? 네네네. 직접. 내 사랑하는 아들 성주야, 너에게 이런 편지를 쓸 때가 다 오는구나. 하마터면 네가 이 세상에 못 태어날 수도 있었던 거 아니? 엄마가 너를 가졌을 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지. 의사가 하는 말이 또 딸이라고 하더란다. 엄마가 너무 섭섭해서 덕천 집에 와서 나한테 하는 말이 또 딸인데 없애버리겠다고 하더라. 그때 아버지가 엄마에게 의사가 잘못 진단했다고 하면서 어젯밤에 내가 꿈에 고추 달린 아들을 보았다고 하고 날 믿으라고 했지. 그랬더니 엄마가 병원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기다려보겠다고 하더라. 그래서 태어난 것이 바로 너였고 넌 이 아버지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없다. 너도 잘 알겠지만 우리 가문은 고조 때부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후손이 귀한 집안이란다. 아버지도 독자로 자라면서 많이 외로웠단다. 네가 태어난 날을 잊을 수가 없구나.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안고 춤을 추시던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었단다. 내 효를 다하는 기분이었는데 네게 우리 집안 156살을 깨고 민국이와 민윤이 두 손자가 이쁘디 이쁜 민주까지 선물해 주었으니 너는 네 효를 다하고도 남았구나. 고맙다. 한날은 네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따졌지. 왜 나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신 것이 없냐고. 그 흔한 자전거도 못하게 하고 남들 다 가는 스카우트 캠프에도 한 번 안 보내주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.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고 말이야. 미안하다 성주야. 사실 이 아버지는 두려웠단다. 너를 잃을까봐. 이 금만 아버지의 욕심이 우리 아들을 너무 나약하게 만들었었나 싶어. 네 전화를 받고 한참을 생각했단다.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 다시 나에게 또 널 키울 기회가 온다 해도 이 아버지는 똑같이 널 키울 것 같구나. 왜냐면 네가 아무것도 못해도 안 해도 건강하게만 내 옆에 있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거든. 성주야, 이 아비를 너무 원망은 말아다오. 옛날 사람이 되어 표현하는 방법은 모르고 해도 서툴러. 너와 나 사이에 오해가 많았다는 것 같지만 이것만은 알아다오. 네가 너무나도 귀해서 소중해서 그런 것만은. 요즘 너를 보면 열정과 패기가 넘쳤던 나의 젊은 시절이 떠오른다. 나를 닮아 뚝심 있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너를 보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.
네 아들 성주야, 고맙다. 날 지켜줬어.